가르치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나가는데 제가 잠깐 들어오라 그랬어요. 다시 일로 오라고. 그러고는 그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제 사회인이 되는데 나랑 약속 한 가지를 좀 하자 그랬더니, 뭡니까? 너 이제 회사 가면 얼마 있다가 이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거예요. 그때 신입사원 환영회 할 때 목사님 부탁을 좀 들어줘. 뭡니까? 너는 너를 소개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주로 신입사원 환영회는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술잔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따라주면 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원샷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리가 돌아가는데 자기 순서가 가까워오는데 자기는 이 자리에서 박동찬 목사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이게 정말 이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데 왔어요. 눈을 딱 감고 일어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 술은 받지 못하지만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부장님이 따르는 술을 안 받아 신입사원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참 두 사람이서 그래도 받아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못 받습니다. 뭐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색하게 신입사원 환영회가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이 녀석이 한 석 달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꼬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고참이 와서 시간만 남으면 너 언제 나갈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 이거 뭐냐 그러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안 받으면 그거 가짜야. 네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진짜라는 증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버텨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진짜 힘들어서 자기만 보면 그냥 나가라 그러고 뭐 이 허드렛 일 시키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보고, 야, 너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맨날 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뭐 견딜 수가 없지만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 분 계시다며, 가서 찬양을 해라, 이게 진짜 네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순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진짜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옥상에서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겠죠. 정말 막 그 고참들이 아주 그냥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괴롭히니까 나중에 뭐 한 10개월쯤 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진짜 자기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참은 거 참 잘했는데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도 어디다가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경력 1년 돼야지, 1년 안 돼가지고 내면 너 이상한 줄 알아. 그러니까 1년 딱 채우고 사표를 내라. 사표를 내고 오면 내가 너 제일 좋은 회사에 내가 취직시켜줄게. 우리 교회에는 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해줄게. 그냥 하는 소리지요. 제가 뭐 무슨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진짜냐? 진짜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회사 뭐 이렇게 누구 한 명 받는다는 게 또 뭐 낙하산 인사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1년은 다가오고 어떡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얘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뭐 한 달 남았다고 저만 보면 아주 신나가지고 웃고 지나가는데 예?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제 머릿속으로 말이죠. 답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답을 찾았느냐? 야,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버틸만 하면 쟤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학교 보내서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쓰다가 뭐 안수 받으면 뭐 어디 선교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목회를 하든지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기쁘고 걔도 나를 보면 기쁘고 둘이 서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예.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딱 되고 사표 내는 날 나는 이제 신학교에 원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되는 날 이 녀석이 오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 고참이 자기를 옥상으로 또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두 고참이 맨날 욕하면서 언제 그만둘 거냐고 사표 쓰라 그러던 이 두 고참이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쭈삐쭈삐거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사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둘 건데 당신들이 원하는 사표다 그랬더니 그 두 고참이 깜짝 놀라면서 사표 내지 말라고 그렇게 잡더래요. 아니 맨날 사표 내라 그러더니 왜 못 내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두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자기들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그 회사에 계장님도 교회 다니고 과장님도 교회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고 그 부서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래요. 1년을 지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새 우리 회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식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4차, 5차까지 가던 회식 분위기가 1차 식사, 2차 커피, 8시 되면 귀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이 결국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속한 그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